그냥 포기하셨을 줄 알았는데요. 그랬지. 근데 나한테 잘못을 빌면서 꼭 와달라고 하잖아. 언제요? 며칠 전에 와서. 마음 바뀌면 오세요. 그럼 각성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 나한테 크게 감화받은 것 같다. 널 믿어주는 건 나뿐이야. 누군가의 믿음을 얻는 일이 쉬운 일이던가, 나를 온전히 믿어주는 이가 있다는 건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너는 그런 존재야. 문 열어. 네. 어? 거기 오늘 크루즈인데요? 이관호사, 오늘 선생님 안 돌아오시지? 네. 대학청 동문회 가셨으니까 늦으실 거예요. 왜요? 간호사라도 불러드려요? 우리 가게에서 알바 중이에요. 아니요. 간만에 학교 가보는 것도 기분 전환 되더라. 학교는요? 그랑데파크 호텔에서 한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라. 내일 다시 올까요? 가자. 버스도 있다던데 왜 꼭 비싼 택시만 타야 하는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윤소아. 어, 지원아. 안녕. 웬일이니? 너 동창회 동문회 이런 거 한 번도 안 왔잖아. 어허. 그냥 오고 싶더라. 너 요즘 어때? 병원 힘들다는 소문 파다하던데. 어허. 근데 왜, 웬 꽃이야? 난치병원이니 후원금 모금 때문에 성기부자 중에 감사 표시할 분이 있어서 병원장님 명을 받고 왔지. 그래. 누군데 병원장님이 손수 꽃다발을 보내? 졸업생 개인 기부자로는 최고액인가 봐. 겁도 매년. 기부도 엄청 하고 어려운 사람들 지원도 엄청 하는 것 같아. 그 작년부터는 청년 창업자 지원도 시작했대. 야, 그거 다 개인 활동이라더라. 청년 창업자 지원? 재찬. 퍼펙트하지? 경영학과 2년 선배야. 1년 다니고 예일로 유학. 돌아와서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 사실 동문회 착하긴 서로 간에 좀 머쓱하지. 친한 동기도 없대고. 아주 시크릿한 사람이래. 솔로라더라. 얼굴, 몸, 마음 3위 일체로 반짝거린다.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 아닐까? 에이, 저 선배는 아닐걸. 선배? 너 혹시 사람 면전에서 괜히 이자율 가지고 은행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노력해서 돈을 버세요 라는 말 따박따박 할 줄 아니? 뭐?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했다. 저런 사람일수록 코 묻은 돈, 뭐 예를 들어 와이퍼값? 이런 건 기를 쓰고 받아내려고 한다고. 남의 고통에 둔감한 유형인 거지. 아, 저 얼굴이 가면일지 누가 알겠어? 너 혹시 저 선배 개인적으로 알아? 알긴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정말 병원 힘들긴 힘들구나. 안볼색 꽈배기처럼 베베 꼬였다. 야, 문희 형. 이런 걸 뒷담화라 하는군요. 아, 윤수아 씨는 발 괜찮아요? 아는 사이세요? 네. 서로 뒷담화거리가 돼줄 만큼은 아는 그런 사이죠. 은행 VIP실에서 이자율을 논하는 사이기도 하고. VIP? 아, 실수로 제 와이퍼를 부쉈는데 전 굳이 보상받을 마음이 없고 윤수아 씨는 꼭 보상을 해줘야 안심이 되는 그런 사이죠. 어, 아, 그런 사이.